가오리 살을 좀 잘라서 초무침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요. 오이, 미나리, 양파, 고추, 그다음 초고추장, 다진 마늘, 고춧가루 좀 넣어가지고 초무침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무침이 완성됐습니다. 자, 이제 남아있는 살로 초무침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또 소주를 두 병째를 까네요. 야, 이거는 거의 유튜브 영상으로만 촬영한 것 중에는 유일한 것 같은데. 네. 두병 소주를 까는 거. 자, 샤샤샤. 야, 아, 양파 떨어졌어. 이따 치워야지. 아, 양념 잘 됐어. 근데 정말 솔직하게 조금 더 부드러워져야 되긴 하겠네요. 한두 달 정도 더 있다가 좀더 이게 뼈가 연해지거든요. 그때 드시면 훨씬 맛있겠네요. 지금도 뭐 물론 이 씹는 재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. 근데 좀 부드러운 육질이나 이런 걸좀 즐기시는 분들은 한한달 내지 두달더 있다가 그때 드시는 걸좀 추천합니다. 아, 좀 매크네요. 매운 고춧가루랑 청양고추랑 좀 넣었더니 매크하니 맛은 좋네요. 쏴쏴쏴. 쏴쏴. 아, 술도둑이네, 술도둑. 아,
기가 막힌 진짜. 아. 자, 이거는 뼈, 등, 뼈 있는 부분 살, 그리고 어우, 애, 애하고 된장, 미나리 이런 거 들러가지고 끓여낸 탕입니다. 아, 이거 진짜 애 기가 막히겠다. 이게 진짜 아주 죽여줍니다. 이거 탕 끓여놓으면. 자, 탕을 한 그릇 퍼왔습니다. 아, 간 볼 때 진짜 국물 한 모금 해보고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. 아. 와. 아, 미쳤다, 이거 진짜. 와. 아. 소주 한 병 다 먹겠네 이거. 요거는 내장, 가오리 내장인데요. 네. 요것도 당 끓여서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. 자, 근데 핵심 키 포인트는 바로 이 애죠. 쏴쏴쏴. 아. 껍질이랑 좀 넣어가지고. 뼈가 좀 붙은 살. 뼈는 이렇게 열을 좀 가하면. 아우, 소리 들어보세요, 여러분들. 이건 진짜 꼭 끓여 드셔보셔야 됩니다. 아, 미나리하고 별로 들어간 재료도 없어요. 이 가오리 자체만 해가지고 애 넣고 된장하고 이거 진짜 아 제가 오버한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지금 명품 된장만 넣고 끓였는데 진짜 명품의 맛이 납니다. 정말. 아. 뼈 우러낸 이 느낌하고 하, 이 살들하고 애하고 쏴쏴쏴.
얘를 남기면 안 돼요. 탕이 미쳤습니다, 진짜. 아니 왜 회도 뭐 좋긴 좋은데 이거는 탕 무조건이네. 무조건 추천합니다, 이 탕. 아, 최고입니다, 진짜. 와. 아. 자,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어, 최고네요, 진짜. 지금 약간 조금 철이 좀 이른 감이 있어서. 조금 뼈 있는 쪽이 조금 뻣뻣하긴 합니다. 근데 나름 이것도 씹어서 먹는 좀 재미가 있어요. 저는 이걸 지금 인터넷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시장 가서 직접 사왔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. 45,000원. 오, 이게 보통은 한 10만 원 이상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요소에서 나오는 게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한번 이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. 이거 혹시 수입산 아니냐? 근데 뭐 살아있고 또 그게 만약에 수입산이면 본인 가게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. 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생선이랑 가게 자체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이렇게 국내에서 잡힌 거라고 좀 장담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믿고 오늘 좀 먹어봤습니다. 살 자체는 굉장히 찰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근데 좀 아직 이 시즌은 좀 뻣뻣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혹시 여수 오시게 된다면 수산시장 가시면 이거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뭐 진남시장이나 뭐 다른 뭐 해산물시장 수산시장을 가시면 아마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오셔가지고 놀러 오실 일 있으시면 구매하셔가지고 회 떠주는 집도 있어요. 또 그것도 회 떠주는 데도 있으니까 가서 회 떠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, 여러분들. 자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살아가는 소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